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 측과 합의에 관한 미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몇몇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 특별히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는 매우 중요한데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소년 사건이든 일반 형사 사건이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감형 처분이나 수감형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면은 지나간 사건에 관하여 분노가 끓어오르고 가해자가 너무 미워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나서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조율하고 가해자가 얼마나 반성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하여 관용을 베품과 동시에 금전적인 배상을 취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결국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죄를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본인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과정이긴 하나 이 경우에 가해자가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해결한다 라는 태도를 취하면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므로 이를 요령껏 처리하는 것, 즉 피해자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배상을 적절히 받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또 가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충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를 설득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합의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